와, 맛있지. 팽이버섯 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팽이버섯은 사오면 이대로 잘라야 돼요. 잘라 볼게요. 쏙 빼요. 양념을 만드는 거예요. 진간장, 고추장. 고추장은 만약에 사는 고추장 같은 경우는 좀 다니까 조금 적게 넣으셔도 돼요.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가는 고춧가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엿, 올리고당도 괜찮아요. 다진 대파 약간, 다진 마늘 약간.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세요. 이때 양념은 묽은 거보다 약간 떼죽해야 돼요. 팽이버섯을 굽게 되면 거기서 물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림을 할 때 너무 양념물이 묽으면 엉건하게 돼요. 웍도 괜찮고 이런 사각팬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얘를 예열하세요. 따뜻해졌으면요 얘를 넣어요. 기름 들으면 축축 쳐지니까 처음에는 구워요. 그냥 열로 할까? 자, 요렇게 보면 벌써 숨이 살짝 죽었죠. 밑에 건 익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래를 살짝 금방 익어요. 이거 생각보다 수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식용유를 팬에다가 살짝 뿌려줘. 이제 더 타지 말라고 살살 흔들어주세요. 풍풀로 하세요. 네. 그러면 팽이버섯이 자기 김에 익었어요. 이렇게 양념을 부어요. 이제 팽이버섯에서 물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천천히 졸여주는 거예요. 양념을 발라서 부어주는 거예요. 불이 만약에 세다 그러면 양념이 들어갔으니까 탈 수가 있으니까 불을 살짝 줄여주세요. 양념이 들어가면 타거든요. 우리 집에 반찬 없으면 팽이버섯만 있으면 양념에 끼얹어서 이렇게 구워 먹으면 돼요. 졸여서. 자, 살짝 양념이 이제 너무 타는 것보다 살짝 타면 약간 그 왜 불레가 나고 맛있잖아요. 고추장 양념은. 팽이버섯 조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에다가 딱 얹어서 잡으시면 돼요. 식감은 오독오독하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게들 만들어 잡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